번째 물 빠짐을 봐야 되고 두 번째 거름을 넣지 않고 심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네, 물 조임을 해줍니다. 마지막 꿀팁인데요. 안녕하세요.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. 오늘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임어접종조합에서 운영하는 나무시장에 가서 나무를 사왔습니다. 자, 해마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항상 해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채우고 싶은 곳도 있고요. 새로운 나무로 갈아주고 싶은 곳, 그 다음에 또 빈자리가 있으면 또 채워놓고 싶잖아요. 그래서 나무를 사게 되는데요. 죽지 않고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. 또 나무를 살 때 자, 이 부분이 아래쪽 부분이 접목을 한 건데요. 이 접목 비닐 테이프가 나무를 파고 들어간 것이 있어요. 네,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혹시 사실 때 이 테이프가 이 나무 살을 파고 들어간 것들 이런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네, 왜 그러냐면 조금만 상처를 입었으면 모르겠지만 반 이상 이 비닐이 파고 들어갔으면 네, 나중에 이 부분이 꺾입니다. 나무가 꺾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보시고 사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나무를 심으실 때 네, 이런 긴뿌리들은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. 대목과 이 접목이 있는데 이 두 나무의 성질이 잘 살아나려면 이 접목 부위가 보이게 심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로 심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럼 이제 실제 심으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나무를 심을 때는 땅을 다른 지역보다 약간 이렇게 높게 둔덕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래야 물 빠짐이 좋고 뿌리 활착이 좋아요. 그래서 잔뿌리가 활동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. 자, 구덩이를 팠는데요. 구덩이는 별이 깊지 않아도 됩니다. 삽 깊이만큼 정도만 파도 충분합니다. 너무 깊이 파는 것은 안 좋습니다. 나무를 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물빠짐이거든요. 물빠짐이 좋지 않으면 요 자체가 컵처럼 물이 고이는 물웅덩이가 됩니다.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 놓으면 얘가 물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나무는 살아가기 이제 힘듭니다. 그러니까 이 주위의 조건이 얘가 물웅덩이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물이 보이지 않고 잘 빠져나가는지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땅을 조금 높여놨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속합니다. 자,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긴 뿌리 잘라줍니다. 자, 긴 뿌리 잘라주고요. 이렇게 긴 뿌리 잘라줍니다. 그 다음에 주위에서 보고 상한 뿌리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, 그 다음에 거름은 넣지 않습니다. 왜 거름을 넣지 않냐면 지금 뿌리도 자르고 캐고 이쪽에서 옮겨 심으면서 뿌리가 굉장히 상처를 입었을 거거든요. 그런데 여기다가 소똥이나 뭐 돼지똥 같은 특히 발효되지 않은 거름을 넣었을 때는 이 부위에 세균이 침투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썩게 되죠.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거름을 같이 넣는 거 안 좋습니다. 그런데 완전히 발효된 거름이라고 하면 좀 괜찮을 거예요. 좀 덜 합니다. 그런데 발효되지 않은 뭐 소똥 아니면 뭐 개분 그러니까 닭똥이죠. 이런 걸 넣는 것은 나무를 살리기보다는 죽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자, 첫 번째 물 빠짐을 봐야 되고 두 번째 거름을 넣지 않고 심습니다. 자, 먼저 나무를 발을 세우고 흙을 나무뿌리만 살짝 묻히도록 묻습니다. 나무뿌리만 묻힐 정도로 이 나무가 심겨진 자리에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요. 자, 물을 물은 최대한 충분히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러면 주위에 흙이 내려가죠. 네. 그러면 툭툭툭 이거 물조임 과정이라고 하는데요. 흙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다 빼줍니다. 뿌리와 흙이 완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물조임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나무도 살살 위아래로 흔들어서 흙과 완전히 뿌리가 밀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이렇게 해서 물조임을 해줍니다.
그 다음 위를 이제 덮어줍니다. 자, 덮어주는데 이 접목 보이죠? 이게 대목입니다. 최소한 대목이 예, 손가락 하나 높이 정도는 보여야 됩니다. 그 다음 주위로 물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마련해 주고요.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뿌리가 활착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.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꽉 조이지 않고 예, 흔들리는 것만 막아줄 정도로. 자, 흔들리지 않게 자 이렇게 묶어주고요. 자,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꿀팁인데요. 아,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아, 집에 있는 예, 상자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수분의 증발을 막아줍니다. 나무. 이샤. 자, 완성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종이 상자를 이용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여기서 썩어서 그냥 거름이 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수분을 증발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. 종이 상자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. 사원나무요, 태양목, 그리고 모란이죠. 네. 계량목단 모란이라고 하는 모란 나왔고요. 그 다음에